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덜 알려진 브랜드의 시계를 리뷰를 할 텐데요. 이런 브랜드의 시계를 리뷰를 하면은 아니 가격도 별로 싸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이런 반응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크로노시스를 일단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시스는 1983년에 게르트 리디거 랑이라는 독일 사람이 미넨에서 최초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이분이 원래 20대 때는 지금 태그호이어가 되기 이전에 호이어에서 근무하던 워치메이커였는데 아시다시피 80년대에 호이어가 되게 고전을 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울 때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차린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간의 신의 이름이 크로노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스위스 메이드 시계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크로노스위스라는 회사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래서 독일 미넨에 처음에 본사가 있었다는 게 좀 재밌죠. 이게 83년에 생겼다 그러면은 역사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짧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역사적인 브랜드들이 다 한 번쯤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쿼츠 파동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크로노스위스보다 더 늦은 타이밍에 재건된 역사적인 브랜드들도 사실은 꽤 많습니다. 장클로드 비버가 블랑팡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건하기 시작한 게 1983년으로 크로노스위스랑 같은 해고요. 예거르쿨트르가 리베르소 컴플리케이션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고급화 전략을 발동 걸기 시작한 게 1991년. 귄터 블림라인이랑 발터 랑에가 리부트한 랑에온트 제네라는 회사 있잖아요. 첫 시계가 나오기 시작한 게 1994년부터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사우디 자본에 팔렸다가 스위스의 방돈 그룹으로 스위스 자본으로 복귀한 게 1996년. 그리고 스와치 그룹의 니콜라스 하이크가 브레게를 사들인 게 1999년.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80년대, 90년대 이때 되어서야 현대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3년은 그렇게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없다. 아직 쿼츠가 대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의 기계식 시계 브랜드들이 계속 망해나가는 상황에서 기계식 시계에 집중해가지고 워치메이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발상으로 회사를 만든 거는 되게 선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역사적인 브랜드들보다 어쩌면 크로노스위스가 기계식 시계 르네상스를 선도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객관적인 기록으로 봐도 크로노스위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되게 분명합니다. 레귤레이터 손목시계라는 장르를 크로노스위스가 발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귤레이터는 시분초가 각각 별개의 지점에서 표시되는 시계를 말하는데요. 18세기 중반에 원래는 처음 등장했습니다. 레귤레이터를 번역하면은 조절자, 단속자 뭐 이런 뜻인데 관측소나 매뉴팩처 같은 곳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보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던 그런 시계를 레귤레이터라고 불렀고요. 1987년에 크로노스위스가 이 레귤레이터 디자인을 손목시계에 적용시켜서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인기를 끌면서 레귤레이터 디자인을 너도나도 따라하기 시작하고요. 브랜드의 시그니처 컴플리케이션이 레귤레이터가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의 도입입니다. 크로노스위스가 80년대 말쯤이었을 거예요. 거의 처음으로 전 모델에다가 디스플레이백을 달아가지고 무브먼트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엔드 브랜드들조차 무브먼트를 디스플레이백으로 보여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기계식 시계는 디스플레이백으로 무브먼트를 얼마나 신경 써서 제작했는지 보여주는 게 맞다는 걸 규범으로 세운 브랜드가 크로노스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뭐 디스플레이백으로 나오는 오토매틱 시계들, 매뉴얼 와인딩 시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로노스위스한테 다 어느 정도 감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단 살짝 덜 중요하긴 하지만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게 빈티지 무브먼트의 재발견입니다. 애니카라고 해서 되게 예전에 없어진 매뉴팩처의 무브먼트를 굉장히 싸게 들여와가지고 이걸 오버를 싹 한번 하고 예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새 시계에 집어넣거든요. 빈티지 무브먼트가 고전으로 인정받고 그게 새 시계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다.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것도 크로노스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이스가 기계식 시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고 이 회사도 그 덕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정작 기계식 시계가 다시 대세가 되는 2010년대에 크로노스이스가 좀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요인도 있고 내부 요인도 있는데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뽑자면은 이제 중소 독립 브랜드들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잘 팔리던 시기가 지나가게 된 거죠. 새로 난립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좋은 아이디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너도 나도 따라하니까 크로노스이스의 차별점이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외부 요인이라면은 거대 기업 집단 중심으로 뭐 스와치그룹이면 스와치그룹, 리치몬트면 리치몬트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독립 중소 브랜드가 점점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은 랑이 1983년에 크로노스이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비교적 젊은 워치메이커였지만 2010년대 이때 되면 노쇠한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변화에 못 따라가고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다소 반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로노스이스가 약간 부진하던 차에 2012년 올리버 엡스타인이라는 지금 주인입니다. 사업가가 인수를 하면서 큰 폭의 변화를 맡게 되는데요. 일단 본사를 미넨에 본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크로노스이스라면서 미넨에 본사가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루체른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한 네 군데 정도에 흩어져 있던 생산시설을 루체른에 다 합치게 됩니다. 동시에 컬렉션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이 시작되는데 엡스타인 시대의 크로노스이스의 특징이라면은 2010년대가 큰 시계 유행의 피크를 칠 때잖아요. 당시에 큰 시계 유행에 따라서 시계가 크고 묵직해지기 시작하고 전위적인 색상이나 디자인들이 자주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제작 방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에나멜 다이얼이나 복잡한 기호식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전통적인 다이얼 제작 기법에 더해서 3차원 레이저 인그레이빙 같은 기술들도 빠르게 도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엡스타인 체제에도 십몇 년이 된 거잖아요. 요 모델이 재밌는 게 90년대 토라라는 인기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서 레귤레이터 배치가 원래 많이 보셨던 건 6시, 12시일 텐데 얘는 수평적으로 배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무브먼트가 인하우스가 아니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라주페레랑 같이 개발한 꽤 볼만한 C6000 매뉴팩처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엡스타인 체제 하에서 크로노스이스 시계들이 42mm, 44mm 좀 큰 느낌이 있었는데 40mm로 전통적인 사이즈로 다시 복귀하면서 크로노스이스 시계치고는 모처럼 아주 아담하고요. 그래서 랑이 이끌던 1세대 크로노스이스의 클래식한 면모랑 엡스타인 시대의 현대적인 터치가 조화롭게 만나는 시기여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얘기하면은 직경 40mm에 러그 트러그가 50.6mm로 좀 긴 편입니다. 근데 긴 러그는 크로노스이스의 시그니처 같은 거라서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두께도 12.7mm로 아주 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러그 폭은 20mm이고요. 방수 성능은 30m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시계, 벽돌 같은 느낌의 두꺼운 시계가 많았는데요. 이 시계는 좀 더 유선형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손목에 친화적인 느낌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돔이 잘 보시면은 베젤의 곡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또다시 이제 러그의 곡선으로 손목을 부드럽게 타게끔 이렇게 이어지는 게 굉장히 유선형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손목이 이렇게 올려보면은 부드럽게 감긴다. 케이스가 무려 17개의 피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케이스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회사의 시그니처 디자인 냉기지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코인엣지 베젤이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요. 큼직한 양파 모양의 크라운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러그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블라스트 피니싱됨 안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측면에 있고요. 스트랩은 일반적인 스프링바가 아니라 나사로 고정을 했습니다. 양파 크라운의 디자인도 그동안 너무 커서 손등을 누른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윗부분을 좀 더 납작하게 정돈을 해가지고 손등을 누른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게 좀 디자인을 개선을 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양면의 무반사 처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색상이 없는 무반사 처리를 해가지고 다이얼이 잘 보이고요. 케이스도 굉장히 여러 조각으로 노동집약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다이얼은 심지어 더해요.
일단 세로 방향의 사틴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에다가 로즈 골드 색상의 액센트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다이얼의 테두리는 물론이고 서브 다이얼의 테두리까지 빗면이 둘러진 별도의 피스를 장착해 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컨셉에 맞춰서 크로노스위스의 로고랑 이 100개 중에 몇 번째 한정판인지도 별도의 피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착해 넣었습니다. 여러 피스를 조립해서 만든 다이얼에다가 서브 다이얼 하나는 좀 더 깊이감 있게 집어넣고 다른 한쪽은 무브먼트 브릿지와 함께 오픈워크로 노출을 해서 상당한 깊이감이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시 방향에는 시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식한 로마자 숫자 아워링은 브러쉬가 둘러져 있는데 이 위에서 역시 로즈골드톤의 시침이 돌아가도록 만들었고요. 그 아래에는 이 모델의 이름이 스트라이크 투 골든 기어거든요. 골든 기어라는 이름대로 로즈골드 색상의 액센트가 들어간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직의 바 모양의 이 브릿지가 두 개가 다이얼과 오픈워크된 부분을 같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이얼의 정교함과 입체감이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도 눈길을 끄는데요. 꽃을 연상시키는 정교한 기호시 패턴을 멋있게 새겼습니다. 요즘은 뭐 하이엔드로 가도 스탬프로 찍은 무늬들이 많은데 얘는 엔진 머신으로 장인이 일일이 새긴 데서 오는 고유한 손맛 같은 게 있습니다. 검은색의 초침으로 초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대비도 잘 줬고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크로노스위스가 이렇게 다이얼에 신경 쓴 거에 비해서 뒷면을 돌려보면 범용 무브먼트가 노출돼가지고 판타지가 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제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무브먼트의 사이즈가 이 시계의 크기에 맞게 상당히 큼직한 게 들어가 있어서 더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빈티지 수동 무브먼트를 넣던 시절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C6000이라는 무브먼트는 4Hz의 진동수에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는데 뭐 사실 스펙보다 외양이 더 인상적입니다. 루테늄 코팅을 적용해서 어두운 그레이 색상을 얻게 됐고요. 브릿지에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의 스트라이프가 예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보통 와인딩 기어 이렇게 멋있게 장식 안 하거든요. 정말 예전에 클래식한 수동 무브먼트가 장식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켈레톤화된 로터를 달아서 무브먼트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로터가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텅스텐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로터의 효율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되게 진심을 다해서 호화롭게 만든 시계라는 게 느껴집니다. 약간 의아한 부분은 진짜 엘리게이터 스트랩 대신에 송아지 가죽에다가 이 엘리게이터 패턴을 입히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툼한 데다가 부드럽기는 해서 퀄리티가 나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크로노스위스의 로고가 붙어져 있는 이런 멋있는 디버클이 달려있고요. 가격은 1,568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 시계에 들어간 성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트리 레벨의 드레스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다이얼이나 무브먼트 장식 같은 것들이 좀 더 성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좀 요즘에 크로노스위스에 아쉬운 게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형태의 기계식 시계들을 한 오메가 정도의 가격에 잘 만들어주던 크로노스위스였거든요. 뭐 지금 오메가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괜찮은 엔트리 레벨 모델들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잘 만든 거 찾는 분들이 이 스트라이크 2 한정판 같은 것도 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라고 제껴버리기에는 기계식 시계 르네상스에서 크로노스위스가 수행했던 역할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나눠드린 정보 유용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